2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쁘다. 그래, 난 여기까지 오고 싶었어. 뭐야, 여기는? 여기도 음식점이야? 어. 여기 갈까? 뭔지 알아, 메뉴를?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네 운전 못 시키겠다. 야, 절대 못하지. 잘못 가면 그냥 죽는 코스라서 못 시키겠다. 샐러드를 괜찮아? 응,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본 샐러드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르드에 왔습니다. 와. 미쳤다. 와. 우와. 우와. 잘 먹겠습니다. 여기거리. 여기가 다 포도밭이에요. 와, 포도 폈다 정말.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아, 예쁘다. 와, 될까요? 막상 배를 타니까 너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아까 전에 나한테 막 너 타자는 거지? 타자는 거지 하듯 하더니 알고 보니 제일 좋아해. 시원하잖아. 그림입니다.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그리자 나중에. 꽃의 마을 그라스에 왔습니다. 안녕. 진짜 예쁜 동네예요. 오늘 점심은 샐러드, 오빠는 햄버거. 발사믹 소스다 이거. 어떤 대로 좋군요. 네. 생폴드방스 발음 한번 해봐주세요. 생폴드방스? 맞나?
되게 소금이 많다. 이게 다 식초라는 거야? 이게 딸기 식초. We have also creme brulee and chocolate fondant. The tiramisu. Can you go with this one? Yeah. Wow. 여긴 진짜 좋았다. 여기서의 점심입니다. 저는 치킨 기타 나도 먹어볼게. 맛있겠지 뭐. 진짜 맛있다. 머큐리 동상에 있는 봉투레에 왔습니다. 할 거야? 지금? 영상으로 찍어도 되지? 영상으로 찍을까? 아니야? 사진으로 한 번에 가자. 라멘 맛이 어떠십니까? 엄청 맛있어요. 맛있어? 원래 더워도 예쁘기 쉽지 않아요. 그렇구나. 와우. Wow. Yeah. Thank you. And water. I will miss your breakfast a lot. And your bread. Thank you. 아침마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요 무첨가 그린 요거트. 그리고 항상 밀크 뒤에 먹는 티. 오늘은 이걸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또 체리 나무에서 따다주신 맛있는 체리랑 다양한 과일. 그리고 로즈마리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요 홈메이드 그래놀라. 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스티비아 꿀. 그리고 올리비에르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직접 만 구운 홈메이드 빵. 요것도 직접 만드신 잼. 캣 갸르릉 갸르릉. 더라켄에 왔습니다. 추가인 학생 나왔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엄청 크네요.
완전 맛있어. 와, 설산이다. 와. 와, 장관이다. 잘 못 갔다, 지수야. 우리는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피르스트로 올라가고 있어요. 스위스는 진짜 카메라를 들이대다가 약간 좌절하게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 마을이 너무 아름답다. 어디? 저 마을. 그러네. 지금 피르스트의 액티비티 중에 이거 뭐라고 그러지? 트로티바이크. 트로티바이크. 트로티 바이크, 스쿠터 바이크 타러 왔어요. 완전히 무사히 사고 없이 안 다쳐서 다행이야.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잘 도착했습니다. 잘 배웠어? 응. 잘 타더라 아주. 너무 재밌었어. 처음엔 좀 무서웠어. 한장 맛이나 간다. 핫타이 소스를 쓰지 않았어. 너무 억울해하지마. 왜냐면 얘가 핫타이 소스를 쓴다는 말을 한 적 없어. 프라이드 노들이라고 했지. 맞네. 그러네. 핫타이라고 써있지 않네. 살면서 이런 순간이 많겠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배신당한 거네. 유럽에서 제일 높은 융프라우에 올라가는 곳이에요. 저는 어제 새벽 2시까지 빨래를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이 자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순간을 떠나보고 유럽의 꼭대기 융프라우에 전망대에 올라왔어요. 왜 왜? 진짜 맛있다. 내가 살이 찌면 진짜 버터살이야. 나 왜 빵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응? 여기 이 빵이랑 이 빵은 행복하게 생각날 것 같아. 한 입만. 크루아상 하나를 다 먹기는 부담스러워. 아, 진짜. 귀여운. 이거 식감이 너무 쫄깃해. 피크닉 중입니다. 어? 어? 왜? 입술을 안 발랐네. 갖다 줄게. 입술 발라줄게. 아니야. 안 발라도 예뻐져. 안 발라도 예뻐져. 클립을 빼서 끼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범벅조수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껴. 그 다음에 이렇게 슉. 범벅조수라고? 네. 보세요. 네.
스위스 음식 너무 맛있긴 하지만 조금 느끼한 입에 물려서 그대로 대비해서 가져왔어요. 해봐. 맛있어. 날짜가 다가오면서 알지 모르겠지만 먹는 양을 좀 조절하고 있어. 조식도 세 번 갔다 먹다가 이제 두 번밖에 안 갔다. 우리 신혼여행의 마지막 저녁 식사인 오크밸리입니다. 오크밸리가 아니지. 마지막 저녁 식사인 오크그릴. 지금 분위기 라라랜드야. 자, 탭댄스를 시작해봐. 아까 좀 열심히 좀. 아까 했는데 지금 못하겠다. 재도전. 비슷하지, 비슷하지. 최근의 해바라기 근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보는 가서 하나, 둘, 다섯. 호프라이드. 여섯.